안녕하세요. 저는 1살 잉봉이라고 합니다.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죠. 자, 여기 먹을 거 먹어야지. 염? 염? 저렇게 먹으면 제 몸집이 커지거든요. 몸집이 커져서 형들보다 엄청 강해질 겁니다. 도넛도 먹어야지. 염? 몸무게가 어! 뭐야! 어! 잠깐만. 아 뭐야, 방금 뭐였지? 방금 뭐였지? 저 맨쪽 위에 있는 패시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제 몸무게인데요. 제가 다치게 되면 살이 빠진답니다. 그래서 잘 피해가지고 먹을 걸 먹어야 돼요. 여기 햄버거도 먹고 냠. 아 뭐야! 로봇 청소기가 저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. 뭐지? 야 로봇 청소기, 야 너 뭔데 때려? 오. 로봇 청소기가 아무래도 고장난 것 같아요. 자 가자. 와 나 구르기다. 와 로봇 청소 로봇 청소기가 날 때려서 1층으로 순식간에 굴러왔어요. 어? 형들! 응애. 응애. 너는 누구야? 나는 리아 응애야. 어 그렇구나. 형아! 큰형님이다. 야 형아 진짜 못생겼어.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. 그런 말 하면 안 되지. 하여튼 형아들 저도 형들처럼 멋져지기 위해서 먹을 걸 많이 먹고 거대해질 거예요. 바깥... 오! 로봇 청소기가 왔어요! 아! 로봇 청소기가 고장 났어! 형아 좀 고쳐주세요 엄마 아빠! 나 애기를 자꾸 괴롭혀. 로봇 청소기가 날 때린다니까? 밖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. 아! 아 나 나갈래. 나 집에서 로봇 청소기가 너무 무서워요. 여기서 집에 있으면 뭐? 오 로봇 청소기 무서워. 저 빨간 불이 켜지면 고장 났다는 증거거든요. 와! 조심해야지. 아우. 좋아요. 나 지금 엄청나게 음식물 쓰레기 먹는 중. 와 로봇 청소기 때문에 나 못 살겠어. 나가야 돼 집에서 그냥. 와 로봇 청소기 왜 이렇게 싸나워 애가. 아 살려주세요 아기 살려. 나가서 먹을 게 있나요? 저기 니한테 물어봐. 제가 길거리 출신이야. 내가 바로 그 스트리 출신 베이비야. 저 차에 치였더니 몸무게가 다 빠졌어요. 음식물 쓰레기나 먹어야겠다. 저 골목길에 있다고? 굉장히 꼬독꼬독하고 맛있는데? 영양분을 섭취할 시간이라군. 우와 여기 음식물 근처에 햄버거도 있고 엄청 많은데요? 뭐야 이 아저씨 일부러 나한테 물... 아 뭐야 저 아저씨 일부러 나한테 물 뿌려! 아니 저 아저씨 나한테 일부러 물 뿌렸다니까? 좋아요. 아 여기 맛집인데? 형아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. 어? 뭐야? 너무 크다는데 내가 먹기에는? 작은 것도 있어. 그건 내가 다 먹어. 어? 형 왜 젖히세요? 어? 이거 쳐줘? 어 일로 와봐. 아 절로 가. 일로 와봐. 누가 미안한지 정할 시간이니까. 야! 죄송해요 형아. 네가 짱인 줄 알았지? 아 죄송해요. 아 대답해. 야 너도 일로 와봐. 아? 아 죄송해요. 아직부터 내가 형이야. 뭘 봐. 내가 볼 때 길거리가 더 안전해. 집에 가잖아요? 집에 가면은 로봇 청소기가 맞아. 여기... 나도 그 녀석의 핍박에 못 견뎌서 나왔지. 아... 야 뭐야 저기 잼민이가 나 때렸어. 어 잠깐만. 어? 여기 음식점에 먹을 게 엄청 많은데요 형들? 음식점? 음식점이 엄청 많아. 와 뭐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. 냠. 아 뭐야 나 잼민이가 나 때리러 왔어 직접. 먹은 거 다 뺏겠는데 너? 아 잼민이가 나 쫓아와서 때려. 왜 집에서는 로봇 청소기한테 고통받고. 진짜 너무하네. 오 잼민이다. 미안해 죽고 오르게. 잼민이 형아는 봐주지 않아요. 여기도 왜 잼민이가 때리고 있어. 차 조심해. 차 조심. 차.
좋아. 내 집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좋아요. 어? 형들 스킬을 아래 것도 배울 수 있어요. 뭐지? 어떻게 쏘는 거야? 와 뭐야? 와 구토한다. 아기의 구토를 할 수 있어. 이걸 하면은 저 밖에 있는 재민이 형도 혼내줄 수 있겠는데? 저 지금 길거리거든요. 재민이 형 아들한테 뿌리죠 이거. A few. 오 저기 앞에 재민이 형님이 있어. 어이. 어이 재민. 아까 나 그렇게 때렸겠다. 우리 형님 괴롭히구나. 야 쓰러져. 엄청난데요? 리아 형님? 별거 없었어요. 어 뒤에 재민이. 오. 아이다. 역시 여기가 음식 가게란 말이지. 아! 어 미안해. 네가 앞에 있는지 몰랐어. 내가 재민이를 없앴는데 다 뺏긴다. 역시 길바닥 출신은 열랑가. 어 저기 음식물 쓰레기가 있구만. 맛볼까나? 이야 음식물 쓰레기 먹는다. 형님들 저부터 거대해줄게요. 어디 여기 내 구역이야? 아 나도 좀 주세. 나도 좀 줘. 여기는 내 구역이야. 어 졸랑가. 나 쓰레기도 위아래가 있는 거야. 오 저 영화관이 있는데? 영화관에서 맛있는 팝콘이나 먹어볼까? 역시 형님이셔. 벌써 어린 나이에 혼자 영화를. 형님! 어디지? 여기입니다 형님. 아 저기 아저씨가 너 쫓아온다. 네 감사합니다 형님. 아저씨 아저씨부터 어디 무찔러야 되는 게 아닐까? 야 다! 이게 끝에 축구장에 있습니다 형님. 재민이 세 명이서 아주 그냥 일진놀이야. 아 미안하다 야 내 몸이 너무 커서. 세상에 너를 밀쳐버렸네. 형님 작은 건 좀 줘 주십시오 형님. 이런 게 어딨어? 여기 돼지십니까 형님? 안 보여 내가 안 보여? 맞춰봤습니까? 너를 축구 골대에 넣어줄게. 일로 서 앞에 서봐. 골 좀 넣게. 빨리 서, 형님 빨리 서봐.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돼지 베이비 이 녀석이! 나는 버스 정류장도 부셔버려 화가 나면. 김야가 어디서 힘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. 저기 아까 영화관에 있던 쪽에. 어 저기 저기! 나보다 더 큰 형님이 있다는 거야? 오! 저기 엄청난 아기가 굴러다니고 있구만. 오! 오! 리아 너 많이 컸다! 안 본 사이야 말이야! 어? 아 이거 뭐야 이 쬐까나. 이 녀석이 한번 부딪혀볼까? 어! 내가 졌다! 도망쳐! 어! 이 녀석! 잡아놔! 아니야 내가 질 일이 없어.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거야! 와봐! 귀여워! 야! 야! 딱 보셨다! 저 형님! 형님 왜 이렇게 강해? 역시 스트릿 출신이시다. 역시 길바닥 출신이지 내가. 또 싸우면 또 좀 한단 말이지. 저 형님 보통이 아니었다. 빨리 커야 돼. 저 형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. 야 날? 뿅. 난 이제 다 먹어 이제 원하는 건 말이야. 너도 먹어주겠어. 일로 와. 형님! 난 지금 널 때려 밀어놨어! 아 도망쳐야 돼. 놀이가 생각나는데. 아 도망쳐야 돼. 김미야 너를 꼭 이겨주겠어. 짐 밟아주겠다고. 우리 방금 들었다. 너 어디냐? 이거 잠깐만 이거 나무도 부셔서 이거 점수 올릴 수 있네? 이제 알아볼 거야. 와 뭐야? 와! 와! 뭐야? 형님 이제 나한테 밀리실 겁니다. 일로 와! 너 아까부터 날 때렸지. 일로 와. 일로 와. 너 일로 와. 너 일로 와. 너. 우리 팀이 세워서 터진다. 넌 죽었다. 너 일로 와. 미안합니다 형님. 너 아무도 조심해. 대장이 올 것이다. 제발 그만 때려 형님들.
5천을 써서 본물을 먹을 수 있다? 씨를 씨를 누르면 건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대전 해오리! 와! 진짜 부셔버리잖아. 본물을. 좋아요. 안돼. 뭐야? 아까 너야? 봐봐. 죄송합니다. 귀엽네. 죄송합니다. 움직임이 귀여워. 그만. 뭘 그만이야? 왜 이렇게 귀여워? 제발. 카밀라 길바닥 출신을 무시해? 도망쳐. 거기서. 아니 잠깐. 나 너무 설치다가. 나 너무 까불다가. 던져. 튕겼어. 튕겼어? 안돼. 드디어 이 구역의 짝은 나 내가 됐구만. 나 행복할 수 없어. 너구나. 이 녀석이 이렇게 작아. 살아났어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아, 살아남을 수가 없어. 어떡할 세상이야. 와, 이게 나무들이다. 맛있다. 와, 엄청 맛있다. 어머님, 안돼. 이제 고개를 숙여. 아, 안 보여. 진짜 안 보여. 볼까? 흠. 와.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. 자 이제 한번 이 헌트. 오 배웠다. 어 뭐야? 뭐 뭔 소리야 이거? 오 뭐가 떨어지는. 오. 배경음악이 바뀌었어. 오. 악마 됐다. 오. 나는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게 된 것 같기도 하고. 악마인데? 악마아기가 되었다. 내가 살던 이 집도 부셔버릴 것이야. 와. Nope. 자. 너무 단단하다. 좀 단단하네. 자 어쨌든 이렇게 나는 악마아기로 다시 태어났다. 오, 세상에 종말이 왔어.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지? 뿅. 좋아요. 안녕.